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 이야기 2021년 성경일독 통독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198일째이고요.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읽을 부분은 마가복음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13, 14, 15, 16 이렇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가는 정말 그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가까이도 이해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모든 내용들이 또 다시 한번더 새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부분에 정말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부분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정말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소원을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함께 또 배우고, 또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읽으면서 또 은혜 받기로 하고요. 같이 기도드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그 생애와 하나님 그 헛되지 않은 죽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나음을 받았는 것, 또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 구원의 백성이 되니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소망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저희가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마가복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 심령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또 더욱 주님 가까이 정말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럼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르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재난의 징조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큰 환난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24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배울 교훈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른지 혹 저물 때 일른지 밤중 일른지 닭 울 때 일른지 새벽 일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지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4장입니다.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유다가 배반하다.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다.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17절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할진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하시니라. 마지막 만찬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32절 그들이 겟세마니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보태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잡히시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다.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공회 앞에 서시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다.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가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함에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15장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묻다. 빌라도가 예수께 묻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를 넘기다.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죽이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희롱하다.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절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숨지시다.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메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다.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45절 백부장에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심마풀을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살아나시다 16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4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것들에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늘로 올려지시다.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저희 오늘 마가복음 저희 16장까지 잘 읽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저희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이렇게 4일에 나눠서 잘 읽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죽음과 또 부활하심과 또 정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저희가 살 수 있게 마가가 그렇게 또 잘 적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직접 그렇게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일부터는 누가복음 읽습니다. 누가복음은 또 2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내일은 저희가 1, 2, 3, 4장 이렇게 4장 읽으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오늘 월요일 아침 호우주의보가 있었어요. 새벽부터. 그래서 종일 비가 왔는데 그래도 바람이 불고 그렇게 많이 오진 않고 알맞은 단비로 가을 단비가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와 때에 맞게 항상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니까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요. 옷도 더 따뜻한 옷도 갈아입고 저희들도 모든 것도 날씨에 맞게 하나님이 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환절기인데요. 또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또 컨디션도 잘 조절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와 함께 2021년 성경일독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주의 은혜 안에 또 사심이 감사하고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저희가 누가복음 읽으면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